시장 어제와 오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.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위원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뉴욕 증시가 많이 좀 빠졌습니다. 오늘 우리도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?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2%대 좀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.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 세계 은행도 그렇고 OECD에서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부정적인 어떤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뭐 미국 쪽에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이지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오늘 발표되는 어떤 물가 지표에 대한 경기 심리 역시 좀 피크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좀 논란을 좀 부추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다가 이제 어제 그 ECB에서도 결국에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자산 매입을 종료하고 또 7월과 9월에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좀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7월에는 뭐 25BP 점진적인 어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만 9월에는 중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서 인상 폭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좀 뉘앙스를 좀 비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ECB 역시 좀 물가 전망에 따라서 9월에 좀 빅스텝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어떤 긴축이 추가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좀 경기는 다소 좀 슬로우해지는,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침체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경기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증시가 좀 반등세가 오래 가지 못하고 좀 변동성이 큰 어떤 그런 장세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제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%대를 넘어섰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뭐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배럴당 120달러 선에 육박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좀 민감해져 있는 어떤 시장 분위기에서 이러한 어떤 매크로 어떤 재반 여건 자체가 좀 계속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좀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가 금리의 상승 여파에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뭐 여전히 좀 반등폭이 제한적이고, 그러니까 물론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시장의 전략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